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은 유형 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기업의 주영업 활동, 즉 주영업 활동, 업무 활동과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물리적 실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째, 물리적 실체를 가져야 한다. 물리적 실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아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둘째,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으로서 영업 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 활동, 즉 업무 활동과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가 공장 건물이라든지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유형 자산인데요. 투자 목적, 즉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유형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고요. 즉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어야 되겠죠. 셋째, 유형 자산은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형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즉 유형 자산의 인식 요건으로서는요, 유형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세 가지 정의를 충족하고 미래 경제적 효益이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가치 있는 것으로서 미래에도 더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취득원가 측정 가능성, 즉 취득원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유형 자산은요, 이런 충족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형 자산은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위의 자산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유형 자산의 충족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유형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자산의 종류로서 대표적인 유형 자산을 보면은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차량 운반구, 선박, 비품, 이런 것을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토지는 영업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대지라든지 임야, 잡종지를 다 합쳐서 토지라고 하는데, 이때 영업용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라든지, 즉 기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영업 활동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고요. 그다음에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부동산 업자인 경우에는 재고 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건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영업 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건물의 부속 설비 등도 다 포함되고요. 다음으로 구축물도 유형 자산에 들어갑니다. 즉 선거, 교량, 암벽, 부교, 계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 설비 및 기타의 토목 설비 또는 공작물 등이 다 유형 자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계 장치가 있는데요. 기계 장치와 운송 설비 및 기타의 부속 설비 등도 유형 자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형 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 금액은 건설 중에 또는 건설하기 이전에 계약금 형태로 주는 모든 것은 건설 중인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차량 운반구로서요. 육상에서 바퀴가 달려있는 형태를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 운반구 등을 차량 운반구라고 하고요. 선박이 있는데요. 이것은 선박과 기타 수상 운반구 등을 즉 해상에서 운반을 하는 형태를 말하고요. 그다음 비품이 있어요. 비품은 책상, 컴퓨터,
복사기통 이런 거 다 뭐다? 유형 자산의 종류에 넣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유형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큰 맥락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유형 자산. 유형 자산은 우리 회사의 영업적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산으로서 눈으로 보아서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하는데요. 유형 자산의 회계 처리를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취득할 때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요. 유형 자산 형태가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해서 지출을 수반하거든요. 그래서 유형 자산의 보유 시 지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과 같이요. 유형 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감가돼요. 그것을 감가상각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을 이제 처분을 했을 때 또는 없앴을 때 제각을 했을 때 회계처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취득시 보유시 지출로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감가상각하는 방법 처분시 회계처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서 이러한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회계처리 볼까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해서요.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원가에 구입수수료, 등기료, 취득세, 그 다음에 사용전 수선비,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계량비, 정지비. 정지비는요, 땅 같은 거 있잖아요. 지대가 지면에서 낮은 걸 흙을 이렇게 부어서 평평하게 길과 같은 높이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등을 가산하여 해당 유형자산의 계정의 차변에 포함시킨다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조원가 플러스 부대비용 한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을 구입했을 경우에는요. 구입 가격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취득원가가 되는데 이때 부대비용은 구입 수수료, 운임 등 구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포함시킨다는 거죠. 두 번째, 제작 또는 건설의 경우에는요. 제작이나 건설에 소요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성된 제작 원가 또는 건설 원가에 시 운전비 등과 같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환, 현물 출자, 정여, 무상 취득 시에는 공정 가액을 취득 원가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종 자산은 종류가 다른 자산이 있죠.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계와 제빵을 만드는 기계는 서로 종류가 다르죠. 이렇게 다른 종류의 자산을 교환할 때는요.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종자산의 교환 즉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끼리 바꾸는 거 있죠. 이럴 때는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동종자산이라 하더라도 단 토지라든지 건물은 동종자산이라 하더라도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라고 한다. 토지와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은 평수와 똑같은 모양이라 하더라도 위치라든지 또는 뭐예요? 입지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동서남북 어느 쪽 방향인가에 따라 다르고 하니까 이렇게 보통 우리가 교환수로 막 교환할 때는요. 이종자산은 공정가액, 즉 뭐예요? 공정가액은 쉽게 말하면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종자산은 우리가 장부가액, 장부가액은요. 그 자산의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것이에요. 그래서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를 하는데 단 토지라든지 건물은 동종자산이라 하더라도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현물출자가 있어요. 현물출자는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출자를 할 때
현금으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토지라든지 금물과 같은 현물로 출제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원칙은 공정가액이고요. 정여라든지 무상취득 시에도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는요, 차변의 유형자산, 대변의 현금 또는 미지급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하나 구입했다고 칠까요? 1억짜리 건물을 구입했는데, 자, 1억짜리 건물을 구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복비 이래가지고 한 190만 원을 부대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 건물은 1억이 아니라, 뭐예요? 1억 190만 원이라 그랬나요? 1억 19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현금으로 줬다. 대변의 현금. 1억 19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순수한 그 건물의 가격은 1억이지만 그걸 구입함으로 인해서 들어간 복비, 취득세, 등록세 다 해서 190만 원 들어갔다. 190만 원을 합쳐지는 거예요. 그 건물은 1억짜리가 아니라 1억 190만 원짜리다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원고를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내용이 유형 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에서 보유시 지출이 있어요. 자, 유형 자산은요. 보유하는 것만으로서 지출을 수반하는데 이때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유형 자산이죠. 우리가 살아 있는 자체만으로도 지출이 수반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유시 지출에서 첫 번째 뭐예요? 자본적 지출은요. 내가 보유시에 지출을 했는데 지출의 결과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것.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것은 자본적 지출이라 그러고요. 회계 처리할 때 뭐로 처리해야 된다?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뭐만 하는 거?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내가 건물을 하나 구입했는데요. 이 건물에다가 건물이 5층짜리인 거예요. 그래 한 2층 정도 올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층수를 올렸다든지 그러면 자산 가치가 증가하죠. 회계 처리할 때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승강기 있고 없고 다르잖아요. 냉난방 장치 설치했다. 그러면 뭐다? 자본적 지출이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의 수도꼭지를 교체했다. 전구를 교체했다. 그럴 때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 지출했죠. 이것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설치한 금액은 뭐다? 건물로 처리한다. 건물 얼마 얼마. 자, 현금 줬다. 대변에 현금 얼마 얼마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꼭지 교체했다. 전구 교체했다. 그럴 때는 뭐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 처리할 때 들어간 돈은 차변에 수선비 하고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이때 유형 자산의 보유 시 지출, 취득한 이후에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지출하는 건데, 자본적 지출은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 자산으로 처리하고,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 처리하는 것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형 자산에 대한 취득 후의 지출에서 보유 시 지출로 보시면요, 자본적 지출은 당해 유형 자산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로서 자산으로 처리된다 해가지고 자산으로 처리되는 사례를 쭉 펼쳐놨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익적 지출은요, 유형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시키기 위한 지출로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즉, 쉽게 말하면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는 뭐다? 현상 유지만으로 사용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회계 처리하는 건데요. 1번,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엘리베이터와 난방 시설을 하고 공사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엘리베이터하고 난방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더 커지겠네요. 그것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회계 처리할 때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하고요. 2번, 건물의 외벽에 대한
도장공사비는요, 건물 외벽에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도장공사비야, 파손된 유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때 있잖아요. 페인트 칠하고 유리창 교체하는 이런 것은 수익적 지출로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수선 유지비 또는 수선비 40만 원, 대변에 현금 40만 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회사의 업무, 즉 영업활동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을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자, 우리 사람도 가치가 없어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자, 나이에는 뭐예요? 장사가 없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려면요, 감가상각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의 계산요소 세 가지로서 뭐가 있냐면요,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 세 가지가 있어요. 취득원가는 이미 장부상 가치가 나와있죠. 그죠? 얼마에 구입했다. 그래서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의 구입가격 또는 제작가격에 이를 사용하게 되기까지의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장부상 있는 가치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용연수는 쉽게 말하면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유형자산은 다 수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TV를 하나 샀다, 영원히 안 쓴다는 걸 얼마나 딱 취득하는 순간에 이 TV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보통 한 10년 지나면 고장 저절로 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또 핸드폰을 딱 교체했다. 얼마나 쓸까? 영원히 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연수, 수명을 추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용연수의 추정시는 물리적 감가를 고려하여야 하면 물론이고, 기능적 감가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여 결정하여. 내용연수는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요, 감가의 원인을 알 필요가 있어요. 감가의 원인. 지금 우리가 원고에 보면 내용연수가 나오는데, 감가의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가 있고요, 기능적 감가가 있는데요. 물리적 감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가치가 감가되는 건 물리적 감가라 그러죠.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1년 사용하면, 2년 사용하면,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나이 60이 되었을 때 얼마나 감가되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강 상태는 어떨까? 대통령들 감이라도 잡잖아요. 이럴 때는. 자, 매년 감가되는 금액을 대충 추정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것을 정액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기능적 감가는요. 기능적 감가는 외형은 멀쩡해. 근데 못 쓰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시대에 뒤떨어지고 적응 못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용하던 뭐예요? 우리가 티카 나오기 전에 오래전에 사용했던 카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즘 또 학생들 보니까 디카는 성능이 좋지 않아요. 또 최사양의 카메라를 준비하고 이런 학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다든지 부적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멀쩡한데 못 쓰는 거 있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런다? 기능적 감가. 이건 언제 감가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보면은 자신도 기능적 감가를 생각하거든요. 내가 언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내가 경제활동을 계속 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감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의 원인에는 물리적 감가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기능적 감가가 있는데, 내용연수도 물리적 감가는 서서히 매년 감가되니까 수명을 알 수 있는데, 기능적 감가는 내용연수를 알 수가 없죠. 어떨 때 감가를 짧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경제활동하는 건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뒤 하면 좋고, 안 하게 된다 하더라도 안 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연수는 추정시는 물리적 감가를 고려한다든지 또는 기능적 감가를 고려해서 내용연수 수명은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가상각의 요소로서 잔존가액이 있어요. 잔존가액은 내용인수를 경과하고 폐기되는 때의 추정처분가액에서 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죠. 잔존가액은 쉽게 말하면요, 수명을 다 하고 난 뒤에 남는 가치를 잔존가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감가상각을 할 때는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의 계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가상각 계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요소 뭐가 있다?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감가상각비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정액법이 있어요. 정액법. 정액법은요. 자, 물리적 감가로서 서서히 감가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얼굴 표정 서서히, 즉 뭐 해마다 사진을 찍어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증명사진 딱 찍으면 혹 이게 내 얼굴인가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무서울 때 있던 나이에는요. 표정이 굳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서서히 감가되는 이런 것은 정액법이고요. 계산 공식은 정해져 있어요.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해서요. 계산하면 해마다 매년 얼마만큼 감가되는지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사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원가 200만원, 잔존가액 20만원, 내용연수 5년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액을 정액법으로 구하라. 단 결산은 1년 1회에 하는 것으로 본다 했어요. 그럼 계산해보면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몇 년이죠? 5년 분에 취득원가 2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20만원 하면은요, 매년 상각되는 금액이 36만원이에요. 그래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표를 보면은요, 1, 2, 3, 4, 5년 해가 매년 얼마씩? 36만원씩 감가되고요. 그러면 1년부터 내용연수 5년까지 다 합치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80만원이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의 회계처리는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36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36만원 이렇게 처리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액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 정률법. 정률법은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능적 감가로서 언제 감가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 감가될지 모르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바짝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내가 할 말 할 때 바짝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뭐 이렇게 제 친구들 사이에 얘기가 그래요. 메뚜기도 한 철이고 자 때가 있는 거니까 바짝 하고 뭐 힘 없을 때는 쉬어야지 그런 말을 잘 쓰는데 이게 정률법이에요. 그래서 기초의 장부 가액에서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자산의 취득 초기에 많이 상각을 좀 뭐 했을 때 기계를 구입했는데 그 기계가요 성능도 우수하고 고장도 없고 수익률 많이 낼 때 바짝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뭐다? 더 좋은 대체 상품이 나와서 수명을 끝나는 때도 있는 게 정률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률법도 감가상각 대상가액, 즉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매기간에 나누어 감가상각을 해야 하나 그 상각 방법은 매기 초의 미상각잔액, 즉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참가한 장부가액에 매기 일정 상각률로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하는데요. 계산 공식은 감가상각비는 미상각잔액 곱하기 정률 이렇게 하는데 이때 미상각잔액 잔액은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미상각잔액이고요. 정률은 1 마이너스 n의 루트 취득원가 분의 잔존가액이고요. n은 내용연수예요. 그러면 앞에서 했었던 사례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정률법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앞의 예를 기출하여 상각률, 즉 정률을 계산하고 연도별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라 했어요. 상각률, 정률을 구해보면요. 1-n의 루트 200만원 분의 잔존가액 20만원 하면요. 정률이 36.9%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년을 1회로 하는 경우에 내용연수를 5년으로 계산해보면은요. 자,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차 연도 기초장부가액이 200만 원인데요. 상각률은 36.9%니까 0.369 되죠. 그래서 기초장부가액 곱하기 0.369 하니까 1차 연도 감가상각비는요, 73만 8천 원이 됐죠. 그러면 원래 지도원가는 얼마였는데 200만 원이었는데 1차 연도에 상각된 게 73만 8천 원이 감가되었어요. 그러면 기말 장부가액은 기초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뺀 나머지거든요. 했더니 얼마? 126만 2천 원이 기말의 장부가 지금 감가가 첫 해에 73만 8천 원 됐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해에는요, 미상각잔액이 얼마다? 126만 2천 원 곱하기 0.369 하니까 두 번째 해에는 46만 5,700 원이 되죠. 그러면 2000년도 기초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빼니까요, 기말장부가액은 79만 6,300 원이 되죠. 그럼 3000년도에는요, 79만 6,300 원 곱하기 0.369 하니까 3000년도 감가상각비는 29만 3,800 원이 되죠. 그러면 3000년도 기초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빼니까 50만 2,500 원이 기말의 장부가액이 되고요. 4000년도에는요, 50만 2,500 원 곱하기 0.369 하니까 18만 5,400 원이 되고요. 기말 장부가액은 31만 7,100 원이 되죠. 5000년도에는요, 31만 7,100 원 곱하기 0.369 하니까 11만 7,100 원 이 됐죠. 그래서 기말 장부가액은 기말 잔존가 20만 원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요, 자, 매년 상각되는 방법을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보면은요, 증액법은 매기 상각되는 금액이 일정한데요, 정률법은 어때요? 초기에는 많이 상각되고 나중에는 적게 상각되죠. 그래서 회계 처리 방법은 앞쪽을 보니까 많이 상각되는 게 정률법이에요. 그래서 1차 연도 회계 처리가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73만 8천 원,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 73만 8천 원에서 정률법이 훨씬 초기에 많이 상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률법은 어찌 보면 법인세 이연 효과도 있어요. 뭐다? 조금 뭐예요? 돈 잘 벌 때 비용을 크게 잡으니까 뭐예요? 순이익이 과속 예상될 수 있는 방법이 정률법이 되겠다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요, 유전이라든지 광산 등 감모성 자산인 경우에서 우리 생산량 비례법을 쓰는데요. 보통 이 광산이라든지 유전은 채굴하고 난 뒤 잔존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할 때는요, 지도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곱하기 추정 총 생산량 분의 실제 생산량,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잔존가액이 없다 하면 어떻게 계산하 감가상각비는 지도원가 곱하기 추정 총 생산량 분의 실제 생산량,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광산물을 3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곳에 매장된 광물은 25만 톤으로 추정되고 당해 연도에 채굴한 광물이 2만 톤이라고 하면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어때요? 지금 지도원가는 30만 원이고 잔존가액은 없어요. 그러면 추정 총 생산량은 25만 톤이고요. 그중에 이번에 2만 톤 생산했어요.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25만 톤 분의 2만 톤 했더니 이번에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된 금액은 2만 4천 원이 되네요. 그러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2만 4천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만 4천 원,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의 방법으로서 연수학계법이 있어요. 자, 이 연수학계법은요, 정률법과 비슷한 방법인데요. 정률법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가 가 가감되는 것인데, 연수학계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했어요. 매기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 마이너스 잔존가액 곱하기 내용연수 급수합계분의 잔여 내용연수인데요. 내용연수의 급수합계는 또다시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2분의 내용연수 곱하기 1 플러스 내용연수 하는데요. 연수합계법이 갖는 특징은요. 정률법과 다름은 없으나 정률법에 비해서 가감의 정도가 낮다는 것고요. 미국에서는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앞에 있는 예제 문제를 그대로 접목해 볼게요. 하면은 내용연수의 급수합계는 2분의 내용연수 5년 곱하기 1 플러스 5년 하니까 15가 나오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하면 15가 나와요. 그래서 감가 계산하면은요, 취득원가 얼마? 2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20만원 곱하기 내용연수 급수합계 15분의 5 하니까 1차년도 20만원 되고요. 2차년도 얼마 되죠? 취득원가 200만원 마이너스 산정가액 20만원 곱하기 15분의 4 하니까요. 48만원, 3차년도에 36만원, 4차년도에 24만원, 5차년도에 12만원 나와있죠. 쭉 계산해보면은요, 초기에는 많이 상각되고 나중에는 적게 상각되는데, 여러분들은요, 연수학계법과 정률법을 같이 비교해보시면요, 연수학계법이 정률법에 비해서는요, 초기에 상각되는 금액이 좀 적게 계산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세 이연의 효과로 볼 때요, 정률법보다는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된 것을 모아놓은 연수학계법에 의한 감가상각표 보시면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6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원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방법은 직접차감법이 있고요, 그 다음 누계액결정법이 있는데, 우리 기업의 기준에서는 누계액결정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형자산의 평가와 처분 문제로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요,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처분 시점에서 처분자산의 장부가액, 즉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고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 또는 처분 이익으로 처리하는데, 이때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은 영업의 수익 혹은 비용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팔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유형자산 건물 팔았다. 그러면 일단은 뭐가 없어져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건물 얼마 되겠죠. 그럼 이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해둔 것도 같이 없어져야 되겠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얼마 되겠죠. 그리고 돈 받은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팔았으니까 현금 얼마 하고요. 이때 이 상태에서 차변학계와 대변학계를 볼 때 뭐다? 차변이 더 많다는 것은 현금을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럴 때는 모자라는 쪽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반대쪽이 뭐다? 대변이 더 많다는 것은 돈을 적게 받은 거죠.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 그랬어요. 자, 이러한 내용은요, 교재에 예제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교재는 제가 경영과 해결하는 출판사에서 에센스 해결원리라고 해서 제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은 우리가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회계처리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잘 다져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